나는 사실 아닌 척하지만 김인호가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라 뭐야? 예스라고? 응. 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비경아 뭐야? 뭐야 야, 얘들아 뭐야 이거? 아, 존나 깜짝 놀랐네. 어? 야 어떡하지 비오면? 아, 잠깐만. 뭐야 왜 또 안 와? 뭐야 왜 안 와 또? 뭐야 이거 씨 날씨. 야 비바람이 너무 큰 세다. 비바람이 부는 바람. 사격도 하기로 했는데 아 오늘 밖에서 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어 안녕. 야 바람 너무 많이 불지. 날씨 너무 안 좋아. 일단 민지 일로 와. 우리 작전 회의 하자. 가자. 어우 야 민지야. 응? 날씨가 진짜 왜 이래? 아까 천둥 치는 거 같던데. 덥지.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 못하게 야외디 타려고 그랬구만. 내 데리러 간다니까. 가까우니까. 어 민지야. 응?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 가서 볼까? 형 없어? 응. 어? 집에 가서 닭발 시키면 되잖아. 맞지? 아, 맨날 집만 데려가는 것 같아. 민지야, 나 오늘 자고 가라, 우리 집에서. 아, 진짜 위험해. 너 진짜로. 농담한 게 아니야. 지금 나가자도 날아다녀. 오늘 뭐 했어? 아, 나 오늘 엄청 잤어, 진짜. 한 12시간 잔 것 같아. 많이 잤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너 만날 준비하고 나왔지. 플러스 네 생각도 했지. 밥은? 아, 진짜 안 먹었어. 어, 진짜 닭발 먹으려고. 닭발 먹고 뭐 할까? 집에서. 낮잠 자자마자 할까? 낮잠 자자마자. 오빠 잠 많이 잤다네. 12시간 잤다고. 아 그치. 우리 이렇게 자주 보다가 진짜 정붙으면 어떡하냐. 정붙으면 정붙는거지. 그치? 맞지? 핸드폰 줘봐. 맛 시킬게. 시켰어. 2단계로 했어. 매운맛? 뭘 몇 단계 있는데? 3. 오, 딱 좋아 딱 좋아. 닭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은 뭐래? 방송 너 나랑 보고 하니까. 동생은 별 말 안 하던데 걔 근데. 오빠 어떠냐 물어봤다. 뭐라 그랬어 그래서? 왔다고. 아 실물에서 왔다 그랬어야지. 됐습니다. 밥 언제 왕? 밥 언제 왕? 배고파고 배고파. 다음 주에 여행 가 그랬어 맞지? 응? 응. 언제 될까? 내가 언제 그랬어? 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일로 와봐. 우리 캠 한번 보자. 여기 앉아봐. 어때? 뭐가? 아니 뭐가가 아니라 뭐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게 나와? 내 얼굴이 내 얼굴이지.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너야? 어. 아니 인간이 되게 단순하네. 아 진짜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아 진짜? 왜? 그렇지? 자신감인가? 아니 자신감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 이쁘게 나오고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 여자는 이쁘게 나와야 좋으니까. 근데 생긴 대로 나오잖아 원래. 오, 그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막. 그건 맞아. 절대 아니고. 그건 맞아. 어. 생긴 대로 나오지 맞지. 어쩔 수 없지. 어, 생긴 대로 나오면. 오. 잘 나온다. 야 너 역캠해도 되겠는데? 생긴 대로 나오네 확실히. 민지야, 응? 이런 말 해도 돼? 뭐? 너 되게 글래머하다. 아 진짜로. 어? 아이, 아 오빠가 게스트 방송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하지 너라면 나만 알 거야. 나만 알 거야 얘들아 알겠지? 아 닭발 먹을 때는 모바일로 하고 캠방 할 때는 이걸로 하자 얘들아 알지? 아 이거는 너무 방송하는 느낌 나서 싫어. 모바일 방송은 얘랑 뭔가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캠 방송은 너무 방송화 둘이서 집어든 거 못 봤냐 얘들아? 나 얘한테 좀 밉보이는 모습 하고 싶지 않아. 민호 하고 싶은 대로 귀엽. 나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얘들아. 공포 영화 모금집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무서운 부분만 딱 해가지고 참는 거야 우리 둘 다. 재밌겠다 맞지? 나 오늘 안겨보려고 난리를 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뭐 안겨보려고 그러게. 야 난 캠 리액션 궁금하지 않아요? 난 캠 리액션이 뭐야? 보여줘? 응 보여주면 너 나한테 빠질 텐데. 보여줘. 진짜로? 응 잘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아 잠깐만! 우와 야 이 속수지였어! 나 다 봤어. 야 와 나 처음 봤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오늘 어떻게 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니야. 아니
아닌데? 아, 그렇게 나왔나 보다 표정이. 나 몰라. 야, 근데 너 진짜 솔직하다. 아, 얘 그래서 얘들아, 얘 사람이 진짜 솔직해. 표정에서 드러난 거 나 봤어 방금. 아니야, 근데 아, 근데 뭐 이 징크스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너랑 만나는 날만 사람마다 컨디션이 있잖아. 컨디션이 안 좋아. 얼굴 컨디션이 맞아 있지 있어. 맞아 맞아. 너랑 만날 때만 그래. 똑같은데 오빠. 아,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네 얘가 나를. 아니야, 무슨 소리. 잘생겼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 잘생긴 거 알잖아. 몰라. 몰라? 난 살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진짜인데? 나 진짜 너 걸고 말할 수 있어. 어, 진짜? 방송하기 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해주셨어. 그래서 어? 잘생겼나? 이렇게 한 거지. 와, 나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지. 넌 네가 이쁘다 생각해?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와, 진짜. 야, 거짓말 탐지 갖고 와봐. 안 되겠다. 왜 내가 말할 때는? 한다. 한다. 솔직한 말이야. 이거 진짜 정확한 거 알지? 이게? 한다. 나는 사실 아닌 척하지만 김인호가 진심으로 너무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예스. 아, 뭐 예스라 뭐야? 예스라고? 응. 응? 해봐 빨리. 아,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그래서 해보라 그런 거였어? 아니야, 절대 아닌데? 아, 지금 하면 돼? 어. 나를 좋아한다. 예스! 이게 두 번은... 봤지? 어, 이게...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다시 1분 해봐, 그럼 또. 오빠한테 나는? 방송용이다. No! 진심이다. 진심이다. 우와, 이거 뭐지? 왜 이래? 내가 해볼게, 나 해볼래.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어, 나 닭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야, 엄청 빨간데? 많이 못 먹어? 매운 거? 아, 매운 거 못 먹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매워하면서 먹어. 아, 안 되겠다. 나 너무 못하겠어. 튀어가는 거 귀여워. 삼켜졌다. 예스 올노. 노. 이게 너가 최애 사랑하는 음식이야? 좋아하지. 최애? 최애. 맛있어? 응. 나 먹어볼게. 오, 메추리알 들어있네. 와, 국물 닭발 진짜로 여러분 첫 경험. 살면 33년 살면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매워? 아, 맛있다. 맛있지. 맛있게 맵지. 맛있다. 양념이 맛있네 이게. 그치, 맛있지.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아, 진짜로? 닭발 징그러서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국물 딱 적셔서. 맛있는데? 그치? 오! 맛있지. 아,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 항상. 어, 진짜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나 매운 거 좋아한다 했잖아. 내가 딱 이런 매운맛 좋아해.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 너랑 안 먹어서 내가 못 먹었을 것 같아. 닭발 잘 먹는 남자 어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잘 같이. 아, 그래? 맛있다. 근데 진짜 닭발에 빠지면 못 태어나. 아, 그래? 너가 원래 좀 빠지면 못 태어나구나 보네. 김인우야, 한번 꽂혀보자. 나 너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듣고 싶어. 응? 아니야. 한 번만. 노래? 아니, 못해도 돼. 넌 여기서 잘하면 더 이상해. 아, 준비되면? 그러면 좀 마음의 준비 좀. 이 친구의 유일한 취미가 노래 듣기랑 노래 부르는 거래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잘 부르진 못해요. 민기야, 넌 뱃살도 없지. 아니니까. 봐봐. 뱃살이 없을 것 같아. 있죠. 있죠? 있지. 나 먼저 한번 볼까?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해? 좋아해. 아, 부담감. 뭐 좀 좋아하는 노래 있어? 남자 노래 중에? 나윤건 기대. 나윤건 기대. 겁이 나 너 없이 무엇도 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 뭐 부를래? 임상아? 그 노래를 알아? 어. 그 노래 어려운데?
잘하네. 와, 나 목소리 엄청 잘해. 듀엣 한번 가자. 안 되겠다. 실력자 만났다, 얘들아. 야, 실력자 만났다. 사실은 말야 많이 고민했어. 너에게 많이 내 약속할게.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대수작 부리지 마. 야, 민지 건들지 마라. 건들어, 건들래. 건들었는데 그 닭발 먹어 좋았다, 맞지? 맞지? 아 진짜 난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 오늘 사격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맞아. 아 근데 그 긴장한 거 치고 그 정도면 노래 엄청 잘하는 거야. 난 솔직히 노래 기대 안 했어. 왠지 알아? 나 진짜 못해 근데. 아 민지야 그만 좀 겸손해. 아니 진짜. 너무 과한 겸손은 재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빠 내가 그랬잖아. 못하지도 않고 평범하다고. 너 네가 이쁜지도 모른다며. 그건 진짜. 와 진짜. 너 살면서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봤어? 아니 들어보긴 했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이쁜 연예인 누구? 나 한지민 좋아해. 오 한지민 씨 이쁘죠. 그렇게 되게 좀 귀염상? 좀 어. 오빠는 누구 여자 연예인? 나? 응. 너. 나 연예인 아니잖아. 나만의 연예인이냐? 진짜 아쉬우니까 보내준다 민지야. 진짜 더 있고 싶은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벨트 벌써 풀었어. 답답했어. 우와. 거야. 나 몰랐어 벨트 푼지. 아니, 진짜 답답했어. 난 평소에 눈치 없는 남자 제일 싫어하거든. 아니 진짜 답답했다니까. 오빠 내 말 안 믿네. 확실히 답답했어? 응. 답답해서 푼 거야. 나 이거 진짜 풀고 싶었어. 근데 우리 그런 게 있다 민지야. 사람이 만나면은 발전을 해야 돼. 아니 아 왜 또? 아 눈치는 또 빨라요. 일단 문을 열어놓을게. 나 안 들리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하게 가면은 오빠 아직은 아니야 이거고 오빠 말이 맞아 하면 벌풀 빠는 걸로. 아,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아, 잠깐 타이. 아, 뭐야? 아, 뭐야? 나 못 봤어, 얘들아. 나 진짜 눈 감고 있었어. 왜 가? 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아 왜 웃어 자꾸? 아니 왜 자꾸 웃는 아니, 거야? 부끄러워서 그랬지. 아 맞아? 응. 맞지 나 이렇게 알아듣는 되는 거지? 알아듣는다. 응. 알아갈게 알았어. 갈게. 조심히 가. 응. 아 좋구만.